FTA 체결로 지역 한우 산업에 타격이 큰데요. 영덕에선 혈통계량을 통한 고급 한우를 육성하고 농가 지원 확대에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과 축협이 45억 원을 들여 지난 2월 영덕읍 화천리에 세운 한우계량 사업소. 전국에서 선별해 입식한 우량한우 150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축사에는 지붕 개폐기와 사료 공급기 등 최신 설비도 갖췄습니다. 이곳에선 내년까지 형질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해 농가에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는 수정이 완료된 다음에 9월까지는 이제 송아지를 분만한 다음에 그 질병이나 전염병 예방접종을 다 완료를 시키고 농가들한테 내년까지는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혈통이 검증된 어미소에서 생산된 우량 송아지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집니다. 축협은 앞으로 농가로부터 거세 비우고 200여 마리를 입식한 뒤 2년 동안 키워 판매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확보해서 계량을 해서 A++ 나올 수 있는 아주 우수한 고기를 생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받고 또 그 이제 수입 고기의 경쟁력을 우리가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도 늘었습니다. 영덕군은 조사료 생산 구입비 21억 원을 지원했고 농협과 축협은 100억 원의 특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혈통 계량과 축산 농가 지원 확대로 지역 한우 산업의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